가산점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자격증이나 가산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LH에서는 가산점 제도가 특별 우대하고 일반 우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 우대. 네, 특별 우대의 경우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국가 유공자, 장애인,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각 전형의 안점의 5에서 10%의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일반 우대의 경우에는 그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LH 이전 지역 이전 지역인 경남 소재 학교 출신자에게 3에서 10%의 가산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LH의 경우에는 가산점 외에도 채용 목표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채용 목표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그 국가 유공자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여성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 인재의 부분에 대해서 그 일정 비율을 할당을 하고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는 그 국가 유공자의 경우에는 6%, 장애인은 5%, 네네. 여성은 25%, 비수도권 네. 인재는 35%를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가산점 제도나 이 채용 목표제를 잘 활용하면 좋은 네.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거 참 좋고요. 근데 혹시 뭐 가산이 될 만한 자격증 같은 게 따로 있나요? 네. 일단은 사무직하고 기술직이 나눠지긴 하는데요. 네. 일단 사무직의 경우에는 그 변호사, 세무사, 네. 회계사 네. 좀 어려운 자격증이긴 하지만 네. 네. 이런 자격증에 대해서는 서류가 면제가 되고요. 네. 네. 필기의 경우에는 5% 가산점이 부여가 되고 그다음에 기술직의 경우에는 건축기술사, 건축기사, 토목기사 이런 자격증에 대해서 가산점이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나 그 어학 점수도 중요한가요? 네, 어학 점수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고득점이 굉장히 유리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NCS 기반 네. 채용 시스템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어학 점수의 경우에는 필요한 정도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750이면 만점을 받게 되는데요. 네, 네. 750이라고 하는 거는 뭐 높은 점수가 아니고 좀만 네.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점수. 750점 넘으면 다 아, 이제 그다음부터는 다 상관없다 네, 이거죠. 네. 네. 그러면 그 어학 좀 잘하고 이런 분들 해외 근무 지사가 많이 있나요? 국내 지사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네,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도시 수출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남미의 볼리비아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에는 지금 쿠웨이트 쪽에 네.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스페인어하고 아랍어 이런 거 하는 분들도 좀 필요하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영어뿐만 아니라 뭐 일단은 아랍어는 아직 아니지만 네. 지금 프랑스나 독일, 일본어까지 가점이 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